시간에는 116페이지 지구단의 계획을 보지 않고 다음 주에 이걸 하고요. 오늘 나갔던 프린트물을 좀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보는 것보다도 같이 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오늘 드렸던 프린트물을 같이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지난주 했던 것하고 오늘까지 했던 것을 한번 정리하겠는데, 먼저 핵심 정리를 보면 이 국토계법상 여러 가지 행정계획은 체계도가 있다. 이런 것들 다 토지용계획, 법정계획을 합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획에서 법정계획이라고 그래요. 가장 최상위 계획이 국토정확계획이다. 이보다 더 높은 계획은 없다. 그리고 이것은 국토기본법에 근거해 수립된다. 근데 이제 밑에 국토계획법 이렇게 되어 있죠. 국토계획법에 따라 등장하는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공계획이 있다. 밑으로 가면 갈수록 하위계획,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상위계획이다. 이 관계를 아시고, 그 다음에 이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 그때 또 함께 광역계획권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두 가지 무엇이냐, 도시군기본계획하고 도시군계획이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은 여섯 가지가 있다. 용용용 기사집 꼭 받으시고 넘어가십시다. 넘어가셔서 이 핵심 2를 보면 광역 도시계획 수립 절차 나오죠. 거기에서 수립권자를 꼭 아셔야 됩니다. 수립권자 보면 네 번 체크 나옵니다.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시장 군수가 있다.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다 정해지만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시장 군수가 있는데요. 이 수립권자가 수립할 때는 가장 먼저 기초사 꼭 해야 된다. 두 번째 공청회 꼭 개최해서 주민과 관계정보 의견 청취해야 되고 타당한 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의견 청취는 이 시장사업 수립할 때는 관계 시군의회 의견 청취하고, 시도사업 수립한 지역일 때는 바로 시도의회하고 관계 시장사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이 정도는 보시고 밑으로 내려가셔서 이 시도사가 수립하는 경우, 시장수가 같이 수립한 경우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받기 위해서 신청합니다. 시도사는 국토교통부장한테, 시장 또는 군수는 도사한테 광역계획권 지정으로부터 3년에 신청을 하게 되죠. 이때 승인신청을 받았던 그 국토교통부장관 도의사는, 저 밑에 승인 확정 보십시오. 승인 확정 보면 국토교통부장관 도의사는 지네들이 수립했다는 스스로 확정하고, 그리고 시도사 시장수와 수립하면 승인신청을 하게 되는데, 승인신청을 받아서 승인하든 스스로 확정하든 절차는 협심 절차 필요하다. 협의를 먼저 걸치고 심의를 나중에 걸친다. 이때 승인 확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면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다 그렇고, 도의사가 하면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한다 이래 합니다. 그리고 시민은 국토교통부장관이면 중앙도시는 시민 거친다 이렇게 하고, 도의사가 승인 확정권자면 지방도시는 시민 거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승인 확정 후 송부해 주죠. 송받았던 시도사 시장수가 공고하고 열람시킨다. 열람은 30 이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 시죠. 넘어가셔서 보면 도시군기본계 수립 절차 나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별표 들어간 거, 수립권자 네 번 체크한, 수립권자는 6명, 특, 광, 특특, 시장수 끝. 그래서 국토교통부장, 도사, 구청장, 광역시 관할에 있는 군수는 절대 수립권자 아니다.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장이 정한다. 이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수립권자 6명 중 저 밑에 별표 2명, 시장 군수 일대만 도의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에서는 국토교통부한테 승인받지 않고 협의하고 스스로 그 도시 군기법을 확정한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넘어가셔서 도시군관리계, 도시군관리계획은 수립 절차가 이반과 결정지로 나눠졌다. 그 중에 주민 의견 청취 절차 보시면 이반권자가 도시군관리계 안의 주요 내용을 사전에 공고하고 며칠 이상 열람시켜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가 14일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2번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상으로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을 장 요청했다든가 경미한 사항일 때는 주민 의견 청취를 생략해도 합법적이다. 그 다음에 밑으로 대하셔서 이방권자 중에요. 이방권자는 총 9명 있다. 원칙 특광특특시장수, 의회, 국토교통부장은
수산자보훈 해양수산부장은 도지사가 있다.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주민하고 3번 이해관계는 이반 제한자지 이반권자 아니다. 동그라미 3번. 그리고 결정고시 그 파트 넘어와서 결정고시권자는 원칙 시도사 대도시가 있지만 다만 시장 또는 군수가 자기 지역에서 입안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종합변경, 지구 단위의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각은 지네들이 직접 결정한다. 에헤, 국회 시입, 즉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각에 개발 지역 종합변경한 도시군각에 시가와 조정구역 중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정하는 시가 조정구역 입지기지 최소구역은 누가 결정고시하는가?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수산량 보호경 누가 하는가? 해양선무장. 이걸 꼭 봐두시고 밑에 별표 두 개짜리 꼭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도시군관리계 결정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지역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정도가 중요하고요. 넘어가셔서 5페이지 국토개법명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의 종류는 이걸 표해요. 순서대로 머리에다 넣어버리세요. 순서대로. 이건 기초입니다. 전 국토는 네 가지로 구분한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 재난보전지역. 도시역은 다시 주거, 상업, 공업, 노후 세분하는데 관리지역은 보전, 생산, 계획으로 세분된다. 농림지역, 재난보전지역 더 이상 세분 안 되죠. 주거지역은 전용 1, 2종, 일반 1, 3종 준으로 세분하고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으로 세분된다.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 녹지역은 보생자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용도주구 9개 있다. 경고, 방방, 보치계, 특보. 이 중 경관지는 다시 세 가지 있다. 경자시트, 방제주는 방자시, 보호주는 보호역중생, 취락지는 취자집, 개발지는 개주산, 간복토, 끝. 그리고 용도가 몇 개 있다? 다섯 개. 개, 시, 수, 도, 입. 이렇게 해서 바로 그 종류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가장 기초예요. 가장 기초다. 밑에 있는 OX는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시고 오늘의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건강 잘 챙기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예.